안녕하세요. 네, 탈북민 토크쇼 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주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송다영 자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북민센터 소장이신 이중인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바울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김에스더 전도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 와주신 귀한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명희 전도사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희 전도사입니다. 북한에서는 함경북도 무산에서 살았고요. 2010년도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몇 년 살다가 남한에 입국하여 현재는 신학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예, 한명희 전도사님, 오늘 너무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과 또 이런 실명 이런 부분들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또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난회 5회에서는 우리 최하숙 전도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간증을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보시지 못한 또 시청자분들 계시면 또 이제 지난해 방송 또 봐주시고 또 같이 북한의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현대판 위안부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라는 주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좀 주제가 무거운 것 같은데 요즘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위안부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 이러한 주제로 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제 침략기에 일어난 우리나라의 참 아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가 240명이고 지금 2020년 6월 현재 17명의 생존자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룰 이 주제는 일본의 위안부가 아니라 현대판 위안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탈북민들, 여성들의 이런 사건들은 이 1995년도에 북한에서 대량 아사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굶어 죽기 어려운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으로 나오게 됐고 또 일을 하거나 이제 다시 돌아가려는 계획으로 나왔다가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 25년까지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좀 질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탈북한 북한 여성들이 위안부와 같이 팔려다니고 성적 유린을 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래요. 이제 목사님이 지금 현대판 위안부 성노의 현실이 두만강과 압록강 걸쳐서 중국 땅에서 엄청 자행되고 있는데 저도 97년에 탈북하면서 실제 목격도 했고 정말 그들이 그 인간이야의 핍박과 성노의 착취는 이루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현실이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98년도에 탈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탈북을 한 계기는요. 그때 중국에 가면 여성들이 돈을 벌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도 가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때 저희 욕심에 저희 생각에 집에서 이제 좀 힘들게 사니까 이제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한 1년쯤 벌고 돌아오려는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탈북했어요. 갔는데 상황은 달랐어요. 내가 가니까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손에서 연기대 가서 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내가 바라던 돈을 벌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의 목적대로 이제 저를 팔려는 의도가 있어서 제가 그걸 몰랐죠. 근데 이제 연길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북한 국경 연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을
붙잡고 그 이제 공안국에 들키면 붙잡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인신매매꾼들도 이제 공안국 모르게 이제 이 북한 여성들을 데리고 팔거든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공안에 들키면 우리는 붙잡혀가지고 붙잡히니까 안 좋고 그분들도 또 붙잡히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가고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으로 다시 북송 가기는 너무 두려운 거고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다시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 색강하고 황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또 흥영강이라는 안쪽으로 제가 팔려가게 됐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탈북민 이제 여성들 모든 여성들의 어쩌면 거의 다 아니 대부분일 것 같아 아니 모두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상황이죠. 네. 대한민국에서는 돈 버는 것도 되게 먹고 살려고 억지로 한다 하지만 북한 이제 여성분들은 정말 처음 꿈꾸는 자유를 가지고 내 힘으로 보람되게 돈을 벌어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신 건데 그런 또 진짜 또 다른 북한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거죠. 또 다른 뭐 돈보다도 진짜 가족들이 굶고 있으니까 아, 뭐 중국에 가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일자리가 더 많고 그러니까 저희 여성들이 나서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같은 조선족 분들이 일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아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리라 이러더니 다음날 뭐 시내 갔다고 온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갑자기 팔리는데 팔리는 게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공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공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저를 잡아가서 아 나는 잡혔구나 했는데 이튿날 보니까 이렇게 저를 팔아먹는 그런데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현대판 노예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일단 중국 대륙에 이제 그 남성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은 시골에 이게 그 젊은 청년들이 장가 잘 못 가요. 중국도 역시 똑같거든요. 그 당시 97년도, 98년도에 북한의 성비율이 1대 4. 여성들이 좀 많아요. 한 30%. 그런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중국에 넘어오는 여성 10명 중에 아홉 명은 본의 아니게 다 팔려간다는 거. 제가 이제 99년도에 흥영강성 할빈서 그 일룡직에서 일할 때 그 한쪽 로반이 그래요. 사장이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니? 조선에 가서 아가씨를 하나씩 데려오면 중국 돈 2만씩 준다. 그때까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일하던 젊은 양반이 가서 데려온 거예요. 자기 친척을. 그러니까 시골에 가게 되면 진짜 여성들이 그 다 모르잖아요. 이제 가정을 위해서 굶는 걸 위해서 와서 돈 벌어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보내는 게 그 99%가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좀.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들으면서 이제 어떤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서비스업을 하거나 어떤 그런 일이 아니고 납치를 해서 이게 불법 성매매로 이게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중국 공안이나 이런 법적으로 안 걸리고 문제가 안 되는 일인가요? 납치는 아니고 이자 그 전도사님 말씀이 난 알거든요. 그게 공안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경찰 옷을 많이 팔아요. 우리 여기서도 구멍 파는 것처럼 그거 이제 망종들 우리 여기 말하면 뭐라 그래요? 걔들이 군복 입고 와서 아, 저 동네 북한에서 아가씨가 시집 왔단다 팔려 왔단다 가 잡아오는 거예요. 공안이다고 그렇게 하고 잡으니까 모르잖아 이제 진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줄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데 두 번 세 번 예, 팔아먹기도 하고 북한에서 왔던 내가 아는 친구도 그 이제 중국의 망종들하고 같이 패치미 다니면서 저기서 시집 온 살겠다 온걸 잡아다 저쪽에다 팔아먹고 저기다 팔아먹고 할 거네 많이 봤거든요. 정말 그 상황을 보면 같은 내가 내 사랑하는 딸들, 누이 동생들 그 팔려다니는 그 처참한 광경을 정말 눈뜨고 못 보고 그 고통을 정말 저는 직접 그 현장에서 목격했거든요.
중국에 가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뭐 팔려간다 시집간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북한 분들이 아 우리 중국에 가면은 돈 벌 수 있다 뭐 식당 일도 있고 뭐 많은 일자리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왔는데 그 일자리는 상관없이 왜냐면 뭐 그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 지금도 그렇지만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데리고 간다고 한 곳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팔려가는 거죠. 네, 저도 네, 일하고 뭐 저는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아 북한에 눈 내보낼 거야 했더니 갔는데 남자들이 되게 다섯 명이 나와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는 그때까지 저는 팔려간다는 걸 몰랐어요. 아 난 잡아가는데 무슨 남자들이 저렇게 많으면 아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나 보다 했는데 팔려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랑은 의지는 상관없어요. 어 저희가 울어도 상관없고 그냥 자기는 돈만 받고 어떤 사람이든 뭐 장애인한테도 막 보내고 진짜 나이든 막 할아버지 같은 데도 보내고. 그럼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한 몇 건 정도나 일어나고 있나요? 몇 건 정도가 아니죠. 거의 지금 여기 한국에 3만 4천 중에서 7, 80%가 여성인데 거의 한 90%가 그렇게 겪었고 지금 중국에 뭐 우리 15만 20만 하는데 통일부 자료 보면 한 50만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우리 북한 여성들이 압록강 두만강 넘어올 때에 우선 그 브로커들한테 인신매매꾼한테 속혀서 넘어오는 게 거의 절대 낯설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월경이 때문에 중국 쪽에 그 누구 안 사람 없어요. 일단 넘어오면 조선족 집에 들어가나 아니 한족 집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처리하는 게 어쩌지 이제처럼 그래도 좀 선한 사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보내는 게 거의 99%다. 예? 매매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런 피해를 당한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거나 좀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북한에서 한참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고 너무 부모들도 굶고 이러니까 아 내가 나서서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중국에 와서 사실은 농사일을 했거든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그때 당시는 5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중국 돈을 5원씩 받았는데 한 3개월 일하고 나서 가려고 하니까 아 좀만 기다리라고 지금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뭐 어디서 꼬아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팔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팔려갔을 때는 진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거는 진짜 저랑 상관없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분한테 팔려가가지고 팔린다는 게 진짜 우리 물건 사는 것처럼 제가 팔리는데 쟤는 한마디 말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뭐 어디 물건을 팔아 넘기는 것처럼 팔고 차에다 실어서 집에 가니까 너 시집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어린 나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례고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장애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희 친구들 보면은 다리 없는 사람, 눈 못 보는 사람 그것도 나이도 막 20살 차이 나는 그런데 시집 가서 대접도 못 받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병만 나면은 여자들 버리는 그런 거 돈 주고 샀으니까 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함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 공포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최첨단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참 다루기가 무거운 주제네요. 더욱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탈북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내놓기가 좀 싫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까지도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 탈북 여성들이 겪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게 국제사회가 한국 교회가 제 일은 정말 이거 이제 구출하고 도와주는 일에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저의 이제
각오를 말했으면 이제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건너와서 저도 의도치 않게 그렇게 그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렸죠. 그래서 이제 뭐 북한으로 가 죽느냐 아니면 중국에 살아남느냐 뭐 이 두 가지 중에 갈림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북한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뭐 중국에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고 가야 되는데 그때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이 땅은 이 중국은 어떤 사이인지 모르지 않나요? 처음부터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은 어마무시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탈북 여성들을 팔잖아요. 파는데 이제 가격을 매겨요. 근데 저는요 그때 진짜 내 인생에 탈북할 때보다도 가장 쓰라리고 가장 슬펐던 게 그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던 집에서 먼 친척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를 제가 가야 될 집에 소개를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보러 오신 거예요. 먼 곳에서. 그래 보러 봤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가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는 친척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격이 좀 이렇게 쌌어요. 가격을 낮췄어요. 아는 사이니까. 그런데도 또 서로가 가격을 흥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5천인데 5천을 하자. 5천원 중국 돈 5천 그렇게 하다가 500원만 좀 깎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물건인가 상품인가 그때 지금 그때 그 내 나의 마음속에 들었던 슬펐던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제가 떠올리기가 싫거든요.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갔었어요 그 집에. 그렇게 갔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첫 걸음부터 그 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제가 행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인생에 정말 나는 인간 대접을 나 자신부터 나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 속에 속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이제 상황을 겪었죠. 근데 제가 그런 아픔을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막 나라를 떠나서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나라를 떠났는데 또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보다 더한 대우를 받고 그래서 이거 진짜 인간이기를 이제 나 자신부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며 살았는데 후에 제가 이제 우리 탈북 여성들 만나면서 혹시 이제 북한에 제가 북송도 됐었는데 북송돼서 같이 중국에서 살아온 그 탈북 여성들의 경로나 또 하나원을 거쳐서 한국에 이제 나오면서 하나원에서 우리가 만난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나보다 더한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 수 없는 어떤 땅으로 장애인 알 수 없는 그래서 장애인에게 간 이거는 우리는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우리도 여자고 우리도 꿈도 있고 우리도 뭐 바라는 이런 이상형도 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살고 어떤 남자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나라가 없고 배경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우리 뒤를 봐줄 수 없고 관심해주고 사랑해줄 수 없고 이제 이런 우리 상황 속에 다 맞닥뜨렸는데 제가 하나원에서 깜짝 놀란 건요. 한 19살, 20살짜리 애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참 너무 그런 아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가 5살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5살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역시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어떤 곳에 팔려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19, 20살 그 경인데 아이가 5살이면 몇 살이겠어요? 10대가 좀 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런 아이가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한적 중국 남자한테 팔려가가지고 나이가 많은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또 모르겠는데 살다가 아이를 낳고 살다가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을 당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런 실태 이런 상황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이게 그 우리가 한두 명 이렇게 실례를 들어 말하는 거지만 이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그랑 다 과정이고 사실 실태인 거예요. 예,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니 미성년자 성매매면 이거는 이제 엄청난 처벌을 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방치시키나요? 어떻게 국가적으로 해결을 안 해주나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한 20년 거의 살았거든요. 제가 아는 중국 사회는 그래요. 법이 세다고 하지만 가장 혼란스러운 게 중국 사회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주 뭐 그냥 스스럼 없이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사회는 돈이면 어느 정도 다 눈 감아주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에는 그러면 북송을 할 거면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일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나 중국 공안도 탈북 여성들이 와서 팔려가고 있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통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막지 않고 그렇게 또 살다가 어느 날 또 기회가 되면 잡아가고 어느 날 또 어떤 이제 그런 또 뭐 또 화제가 오르면 또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여성들은 이런 일들을 안 당하고 있나요? 혹시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은 뭐 북한 여성들보다는 당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중국은 좀 안쪽에 가면은 네, 중국 여성들도 이렇게 미성년자들 17살 된 여자들도 이렇게 팔려간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친척 중에 있는 언니가 17살에 지금 팔려가서 중국에 와서 애가 군대 갈 나이였는데 부모를 떠나서 부모가 고향에서 다 돌아가고 두 분이 돌아가는 것도 못 보고 그러면 지금 애가 몇 살이라 얘기는 정확히 하기는 좀 어렵지만 군대 갈 정도면은 17살에 팔려갔으면 그 17살에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데 팔려가서 또 대접도 못 받고 진짜 힘들게 살았던 그거라서 지금 현재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그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북한 여성들이 대한민국 왔지만도 아직도 많은 우울증도 가지고 있고 저도 지금은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서 잠을 못 잘 때가 되게 많고 불면증이 아직도 심하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린 나이에 팔려갔지만 중국 공무원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저도 얼마에 팔려간 것도 알고 있는데 저를 잡으러 와가지고 잡아서 하는 소리가 그때 저도 모르게 애를 가졌더라고요. 그러면은 네가 애를 없애면은 너를 그냥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애 안 없애고 나는 그냥 북송시켜달라 했더니 그 집에서 아마 그 공안한테다가 뭐 뒷돈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11시쯤 됐는데 7명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북송되는구나 해서 좋았어요. 나는 그냥 내 고향에 그래도 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큰 주사를 넣더라고요. 그때 당시 5개월 그럼 아기를 강제 낙태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깨어나고 보니까 이게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애를 가졌고 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그 시어머니라는 분이 아들이었는데 뭐 아직 잘 형성이 안 됐고 어디 갔냐고 했더니 화장실에다가 보겠다고 했더니 화장실이라고 해서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 오는 가정에 그 태국에 있는데 저보다 더한 사례를 받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또 팔기 위해서 살아있는 아이를 강제로 죽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으로는 중국 여성분들도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북한 탈북 여성분들이 이런 일을 진짜 아까 전도사님이 90% 이상은 겪는다고 하셨는데 그냥 일상인 것처럼 지금 그런 일상들을 지금 중국에서 보내고 계신 거고 지금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중국에서는 알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대놓고 그냥 눈 감고 그냥 회피하고 그냥 어쨌든 그냥 돈으로 다 움직이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네요. 중국에서는 책임진다는 게 그건 거죠. 잡아서 남자한테는 벌금을 때리고 여자는 북송시키고 이게 자기네가 책임진다는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자들은 팔려가고 당할 거 다 당하고 또 북한에 가서 또 당해야 되고 진짜 너무 많은 이거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한명희 전사님은 그 이후에 강제 낙태를 당하시고 또 다른 데로 팔려가게 되셨나요? 네, 강제 낙태 당하고 나서 4년 동안 내 애가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 있는 아시는 어르신을 만나게 돼서 내 엄마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엄마 동생이 내가 이 집에서 너무 못 살고 이러니까 다른 데로 시집 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이냐 했더니 장애인인데 가서 애 만나주고 돈 주고 돈을 좀 많이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고향에 나가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때는 제가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어요. 말을 잘 몰랐고 길이 어딘지도 몰랐고 너무 안쪽에 팔려가다 보니까 제가 다녔던 거기에는 이렇게 바지도 다 기워 입고 제가 고향에서도 그렇게 기운 바지를 입고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겠다고. 네. 아니 참 이게 아이를 가지는 것도 사랑해서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정말 애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한테 그런 식의 부탁을 할 수 있는지 참. 한마디로 한족이나 조선족이나 특히 그 시바디죠. 시바디. 아 정말 그걸 현장에서 목격하신 저 같은 경우도 증오와 분노가 그 우동리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나는 내 눈앞에서 이천에서 팔려가는 내 동포를 내가 직접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김전두사 이야기했지만 흥정한단 말이에요. 예? 주먹이 나가는 걸 참았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내가 주먹이 날리면 공안에 고발당하겠으니까 내 그 딸들이 내 혈육들이 그 땅 가운데서 처참하게 그 당하는 고통은 정말 여기서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에 팔려간 자매님들이 아직도 너무 많고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야기도 못하고 팔려가서 진짜 숨어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팔려오다 나니까 지금도 탈북 여성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들은 이야기로는요 이제 그 농촌에 아주 깊은 농촌에 어떤 지방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이게 갔잖아요. 가가지고 도망갈까봐 이렇게 다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망갈까봐 다 창문 출입문 잠그고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중국의 농촌 지역에 너무나도 또 좀 그런 농촌 지역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친구가 없어도 외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한족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산다는 건 결국 지옥 아닌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남자도 싫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지금 항상 도망칠 기회를 노리는 너무나도 많은 탈북 여성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도망을 해야 되겠는데 다 열쇠를 잠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디 나갈 때 열쇠를 항상 잠그고 있어서 계속 창문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밀어보고 항상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도 혹시 이게 어떤 곳에 팔려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이 도망칠 기회를 찾고 있구나. 근데 도망을 해도 그게 문제죠. 어디로 동서남북 행방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쪽으로 도망가고 또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지도 무지기수거든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도망을 가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보다 또 누구한테 이런 일들을 당할까 봐 그것도 그렇죠.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이 대화도 통하지 않아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환경이 우리들의 과거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런 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아니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이 목소리로 이 정말 이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이제 이 국제사회가 정말 이 유엔이 듣고 좀 이런 구출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건 정말 일본 위안부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났었고 또 이것을 정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러면 지금 유엔이나 인권단체 중국에서는 해결 못하니까 그런 해외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뭐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우리 한인들의 이제 해외 교포들, 선교사 목사님들 이제 중국에서 많이 성경 가르치고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도요. 유엔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하고 협력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구출까지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수많은 그 탈북 여성들이 엄청 많은데 뭐 내가 알기로는 엄청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많은 숫자들을 구출하는 극소수의 그런 분들이 바로 한국 선교사님인. 라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고 구출하고 이런 걸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그냥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 국제사회가 도와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소리만 뭐 국제사회에서 도와준다고 하지 사실 우리 탈북민들 뭐 10명 중에 8명은 거의 우리 기독교 단체가 다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국제사회에서 도와주는 거는 자기네 소리만 낼 뿐이지 진짜 뒤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탈북민들을 구하시고 또 많이 돌아가신 분도 진짜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은 우리가 유엔이나 뭐 국제사회에서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더 일어나서 진짜 중국 땅에 가서 중국에는 지금 기독교를 막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서 우리가 곳곳에 진짜 안쪽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드리고 안아주고 우리가 구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뭐 국제가 못하더라도 우린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좀 더 기도로 품고 구출 사역에 좀 더 많은 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네, 결국은 우리 믿음을 가지신 저희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적극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그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것이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라 함은 남한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 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서 나오는 이후로 곧바로 저희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셔도 어떤 노력이 아니라 곧바로 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탈북 여성들을 남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내 나라 내 동포들이 이런 현대판 위안부와 같은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이런 내 마음을 가지고 구출하는 사역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진짜 저희 요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뭐 청년들이나 지금 이제 또 뭐 나이 있으신 분들 포함해서 위안부 우리 일본의 그 위안부 역사를 바라볼 때 정말 막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힘들어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진짜 구출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작 과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서 정말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또 우리 전도사님 용기 내서 나와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나 이제 위정자들이 또 정말 어떤 마음으로 좀 어떤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말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지 솔직한 좀 마음을 듣고 싶어요. 네. 정말 뭐 한국분들 진짜 북한분들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도 진짜 감사하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자식이 저렇게 팔려가고 진짜 내 자식이 저런 고통을 당한다 할 때 부모의 심정 그 심정으로 아 저 딸도 내 자식이고 진짜 내 자식이 저런 고통을 당했으면 나는 어땠을까 내가 부모로서 이런 심정으로 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또 한국에 온 자매님들 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좀 품어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일지라도 아 좀 서로의 그 아픔을 내 자식이 저런 아픔을 당했으니까 아, 너는 많이 아프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좀 더 끌어안고 들어주고 다독여주면서 정말 같이 이렇게 갔으면 저는 너무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에스더 기도운동도 이러한 구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한 명의 소중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명에 이제 한 200만 원 정도면 여러 동남아를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 땅까지 자유롭게 들어오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이용희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생신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는데 성탄절에 주로 우리가 선물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성탄절의 생일은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받지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으실까? 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생각되었던 것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생신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팔려다니는 그러한 이 탈북 여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정말 구출해내서 자유의 품으로 와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이제 중국에서 팔려다니는 여성들이 자유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 데에는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한 영혼을 저희들이 구출해서 예수 믿게 하고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글을 쓰고 나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구출 헌금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도 더 들어오신 분들보다는 더 남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남아있는 분들이 이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속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6만 개의 한국교회가 정말 한 교회에서 한 명씩만 구출해내도 중국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구출사역하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제가 가장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두 분 당한 것을 참 이야기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그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처음 진짜 중국에서 많이 힘들고 한국에 와서도 많이 힘들고 했을 때 정말 마지막 죽으려고 하다가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그 심정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고 만나고 나서 처음엔 믿기지는 않았어요. 믿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해볼 거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마지막에 지푸라기를 잡았던 것이 예수님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같이 온 우리 선배님들 또 같이 오신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에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는 저 당시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강요는 하진 않았어요. 계속 기도해 주고 아팠구나 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십자가가 왜 십자가였고 아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어떻게 우리 부모도 못하는 걸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에 성경책을 펼치면서 아 내가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나만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도 내놓으시는데 우리 이 아픔이 뭘까? 아 그러면 나는 이 아픔을 디디고 서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진짜 시작할 때는 마지막 지푸라기였어요. 죽기 전에 내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고생하고 이랬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했던 그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거였어요.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고 또 우리 고향에서 오신 선배님들 또 먼저 이렇게 하나님 믿었고 또 저희들을 이렇게 많은 기도해 주셨고 마지막 지푸라기가 진짜 정말 최고의 영원한 생명줄이 되어서 우리 자매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도 오늘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저희가 처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어떻게 이런 정말 아픔들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또 말할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또 이렇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어떤 도움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는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이라는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서는 그 마음이 그런 자세가 됐을 때부터 내 마음에 그 상처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사라진다기보다는요 지금도 역시 상처는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슬프지 않고 내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인생이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그 상처가 있지만 나는 하나도 외롭지 않고 점점 해피한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 건요 우리 탈북 이제 여성들이 누구나 다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씩씩한 척 당당한 척 하지만 이 마음에는 숨길 수 없는 상처 아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상처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우울증과 자살로 가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결할 방법이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경험이에요. 저도 우울증까지 왔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고 너무나도 많은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이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가든지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하나님 만나야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동행이 시작된다.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 배경이 있다. 배경이 없이 외로웠던 우리가 배경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바라보고 또 이런 차별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국에 아 중국에 팔려 갔댔어 하면은 시선이 달라지는데 그 시선을 아 얼마나 아팠을까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보고 달려가서 그래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팠구나 다독여주면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가서 얘기해 나 이렇게 됐다고 털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 정말 사랑하신 것처럼 아팠구나 그래 네가 내 딸이구나 네가 내 자녀구나 이렇게 품어주면서 진짜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우리가 왔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들여다 놓으셨잖아요. 품어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품지 않고 외면하고 아 너 중국에 팔려 다녔어 이러면서 아 그랬구나 이런 시선으로 보면은 누가 품어주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유엔도 물론 도와주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나가서 내 자식 품듯이 품어주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아 천 원만 좀 적금해서 우리 구출사역 가는데 우리 동포들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사랑으로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여성들이 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지만 이분들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깨워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고 해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바울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지금껏 생각하면서 아 그래도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신앙생활을 좀 먼저 한 선배로서 우리가 해결을 많이 됐구나. 정말 그들이 그 후배들이 그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 가운데 내 딸같이 내 누이 동생같이 특히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도사들 목사님들 많은데 정말 그분들이 한국교회의 본이 되고 그들이 아픈 상처를 정말 보듬어주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모든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유례 말을 한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아픔도 다 이겨내고 또 일어서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진짜 이렇게 탈북민 토크쇼 사회를 맡게 되는 정말 은혜를 제가 하나님께 받으면서 이해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방송을 통해서 귀한 간증 들을 때 저희의 힘으로나 저희의 얄팍한 지식, 경험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예수님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주님 마음을 저희에게 달라고 이 시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네, 예수님 마음으로 북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그냥 짧은 지식 위로로는 절대 이 모든 것들이 치료되거나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북한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라볼 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복음 통일이 될 줄을 저희가 간절히 믿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회 현대판 위안부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저희들이 대화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우리 7회로 더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듣고 좀 더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 현대판 위안부와 같은 사건들이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